안녕하십니까. 원천동 영통 1동 지역구 최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활 밀착형 체육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관성구에 위치한 제95호 근린공원인 대부둑 공원의 체육공원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둑공원은 권성구 고속동에 위치한 도시공원이자 근린공원으로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소풍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입니다. 공원에는 가볍게 걷기 좋은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체력 단련 시설 및 농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대부둑공원의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원 이용률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문제점을 찾아내어 구조 잔디에 축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사항으로 현재 건성구청 담당 부서에서 녹음수 식재와 관목 정정 등 지속적인 조경 관리가 이루어져 왔고, 넓고 큰 잔디 광장과 야외 무대는 기관 및 단체가 행사와 만남의 장으로 연간 60여 건의 이상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둑공원은 2020년 2030 수원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 근린공원 서비스 수준 분석 및 평가에서 상태가 양호하게 분석되어 공원 특화 방안은 현 상태 유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축구장 조성 시 인근에 주거지가 없어 소음과 빛으로 인한 공해 민원 우려가 없고 맞은편 권성구청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권선 행정타운 일대와 공동주택 및 업무 판매시설 등이 계획 중인 도시개발사업지인 고색 1지구와 고색 2지구가 대부둑공원에 인접해 있어 향후 공원 이용 시 주차 문제 등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변 주요 생태하천인 황구지천 및 향후 행정타운과 인근 고색지구 방문객과 이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체육공원 활성화 방안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수원 특례시의 체육공원은 전체 4개소 중 3개소가 권성구에 있으며 권성구 내에 솔대공원, 중보들공원, 단수체육공원 등에서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 동호인 등이 예약을 통해 축구장 및 풋살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둑공원 맞은편 권성구청의 다목적 구장에도 풋살 골대를 포함한 체육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수원 특례시의 체육공원 현황은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의 배치가 편차가 크며 특정 공원의 축구장, 풋살장 이용률이 편중된 상황임을 권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도시계획 변경 시 기본적인 분석 자료를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후 주변 개발과 공사로 인한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대부둑공원 실시 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사업에 적절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수원 특례시 내 공원 소외 지역이 많으며 공원 내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수원 특례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검토하여 공원 소외 지역에는 충분한 공원 녹지량을 확보해 주시고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한 공용주차장, 부대시설 계획 시 지역 주민과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최상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시민 그리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수원 특례시의 균등한 도시 환경 발전과 공원 녹지 정책 분야에서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공공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